대전 서구는 5월 초 황금 연휴와 더불어 지역 축제가 마늘 시기를 맞아 봄철 식중독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식중독 환자는 3,3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. 서구는 예방을 위해서는 식품은 완전히 조리해 2시간 이내 먹어야 하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